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상우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제가 진짜로 슬럼프였어요. 뭐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지만 슬럼프가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한 두 달 동안 지금 거의 슬럼프였는데 다시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가 조금 전에 요 바로 옆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열심히 왼손 스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왼손 스윙을 하시는데 좀 팔을 이렇게 쭉 펴고 하시길래 뭐 감히 제가 더 잘 치진 못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즘에 영상을 잘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찍었다가 다 없애고 지우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울상짖는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그러다가 좀 전에 그분을 보고서는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저를 보고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그냥 요 근래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게 일단은 손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풀어서 치는 그거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고쳐졌는데 이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거 요거를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계속 요거만 집중을 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티가 보이십니까? 요 티가? 네, 요 티인데 사실 진짜 별짓 다 했어요 그동안. 지금은 이제 아웃인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저 우측으로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느낌, 이렇게 들었다가 안쪽으로 해서 저렇게 치는 느낌. 이 아웃인을 고치려고 별짓 다 하다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기서 안으로 뺐다가 일로 쳐본 적도 있어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위쪽으로 뺐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치는 게 좀 더 아웃인 고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웃인 심하신 분들은 제가 진짜 지금 두 달 동안 아웃인 고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달 동안 여기서 손 끌고 와서 여기서 치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웃인을 하면은 좀 그것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골프가 막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죽어라 해도 안 되니까 저 운동신이 진짜 좋은 편인데 유연성은 진짜 원래 너무 안 좋고 정말 허리도 잘 안 돌고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은 정말 포기했을 겁니다. 예. 그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옆에서 왼손 스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왼손 스윙 하실 때 진짜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분 진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셨는데도 진짜 여기서 이렇게 빼시더라고. 이렇게 팔 펴서 완전히 구부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 구부리기가 구부리면서 어깨가 그냥 도는 거거든요. 골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놓고 구부리면서 이렇게 싹 돌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깨기가 너무 힘들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고치기가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완전 구겨서 넘겨주셔야 돼요. 채를 위에 뒤로. 여기서 쑥 가셨다가 채를 퉁 뒤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관절에 아직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탕 빼면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놔두고 쓱 들었다가 그냥 공 아무데나 그냥 주변 그냥 탕 이렇게 떨어뜨리는.
백스윙 할 때 이 버릇까지도 같이 고쳐지기에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뺐다가 그리고 안으로 해서 이렇게. 오 굿샷. 정말 좋은 거는 일단 저기 반 가라는 저 새 철탑 있잖아요. 저 철탑에서 지금 계속 우측으로만 가. 많이 가봤자 제가 우측으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인아웃 스윙을 고치는 거라서 사실 뒤에서 찍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도 이 인아웃이 되면은 이 핸드포워드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저쪽으로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로 치려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되니까 핸드포워드가 자연스럽게 돼요. 후 힘 빼시고 굿샷. 여기서 채가 이렇게 하면서 팔로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굽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치면서 팔로우가 좀 커지게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사이드 밴딩이 조금 느껴지게 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조금만 했다니까 더 편해요. 드라이버도 비슷하거든요. 드라이버도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버도 요걸로 직선상에다가 하나 놔두고 요거를 한 10cm 정도 옆에다가 딱 놔둔 다음에 힘 빼고 오히려 힘 더 빼고 자 이렇게 해서 후 이렇게 오케이 굿샷. 일단은 거리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아웃궤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도 많이 나. 쭉 들었다가 여기서 안에서 밖으로 여기서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면 안 돼. 안으로 치려고 하면 진짜 우측으로 쳐야 됩니다. 진짜 우측으로 쳐야 돼요. 자 여기서 후 이렇게 진짜 우측으로 쳐야 돼. 저렇게 이쪽에서도 뒤에 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티를 이렇게 꼽는 겁니다. 가볍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이게 잘 이 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이 착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뒤에서 타격하는 느낌이 나니까. 여기서 저는 맨날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안으로 빠졌어 백스윙이. 근데 저쪽으로 빼면은 이렇게 돼서 자 보세요 후 이렇게 돼. 방금 완전 잘 갔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뺄 때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 후 했다가 슥 했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좋죠? 예,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연습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몸까지 좀 몸도 도는 것도 많이 이제 좀 배웠거든요. 여기서 치고 만약에 이렇게 몸까지 잘 돌아주면 네, 이렇게 또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유성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